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추위가 거듭되면 될수록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달려왔는데 어째 조용한 서론뿐이다. 오겐키데스카 배우러 왔습니다. 추워도 지금밖에 못하니까 더 잘 타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 욕심이 생기게 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도전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똑똑 경남, 서론을 짜릿하게 질주하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배우러 왔습니다. 추운 날씨마저 사랑하게 만든다는 겨울 스포츠의 꽃, 똑똑하게 피워볼까요? 겨울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가득한 양산의 한 스키장. 와, 눈이다! 바로 그때? 똑똑! 첫 번째 겨울 스포츠 스키입니다! 와, 그럼 이제 스키 타러 가실까요? 지금 타시려고요? 네. 지금 복장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렌탈하러 가실까요?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헬멧과 장갑은 안전에 대해 필수고요. 마지막 스키 부츠는 스키를 탈 때 스키를 신기 위해 꼭꼭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대한민국. 올해도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키를 타면 많이 넘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 부위를 많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짠! 엄지와 검지로 그립밴드와 그립을 함께 감싸시면 됩니다. 이 판 이름은 플레이트예요. 자, 신발 신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신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이어가 맞는데 와한드 가노? 쉽지 않죠? 발가락 부분을 맞춰서 끼우고 뒷부분의 중앙을 맞춘 뒤에 둘, 셋, 딸깍! 넘어질 때는 경사면의 산 쪽으로 휘짝! 엉덩이 밑에 문을 딱 잡으시고 안쪽 무릎을 잡고 그대로 당겨서 앉아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사. 너무 잘하시네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다가 엣지가 걸리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넓혀주시고요. 테일밴드를 있는 힘껏 하나, 둘, 셋. 사람들 내려올 때는 그냥 슝슝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배우니까 버벅거리고 잘 안 돼요. 위에서 혼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프로그 자세를 잡아주시고 내 체중을 부츠에다 실어주신 후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프로그 하렌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으로 체중 이동하는 S자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프로그 보겐이라고 합니다. 기본 자세 습득 완료! 스키 1도 모르는 촬영팀 출격! 아이고. 오늘 처음 타신 것 치곤 괜찮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살짝 엉망진창이었어요. 슬로프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슬로프에는 내년에 가시는 걸로. 놀라지 말아요. 슬로프 왔어요. 주먹 한 개에서 두 개 사이로 넓혀주시고 테일밴드는 어깨 넓이에서 두 배. 제발 사람 안 부딪히기를. 혹시나 속도 조절을 못할까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이제 아까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잡고 둘이 나 따라서 그림같이 날아서 무한 질주를 꿈꿨으나 현실은 초등학생 사이로 걸음마 단계. 하지만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슬로프에서 가뿐하게 내려올 수 있대요. 이것이 스키다. 여름에는 생각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더 잘 타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 욕심이 생기게 되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스포츠를 모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밌는 거를 왜 모를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 이 재미를 놓치고 가면 안 되지요. 뜨겁게 질주한 슬로프 경관을 내려다보면서 맛있게 누리는 휴식 시간. 시간당 15분의 휴식 놓치지 마세요. 스키 타면 역시 분식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고요.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물 한 모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아, 한 모금이 났더니 원샷을 해버리네. 배우러 갈까요? 어디를요? 저, 아, 보드 배우러 가죠. 좀 전에 겨울의 낭만을 느꼈는데. 안녕하세요. 저 스키 배웠거든요. 보드를 타시면은 또 스키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드 신발을 착용하지 않으면은 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스노보드 역시 복장과 장비를 꼭 챙겨주세요. 일상생활에도 접하지 않은 그런 스포츠 종목이지 않습니까? 두 발이 묶여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스릴감, 짜릿함 이런 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자,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서 완전히 맞도록 앵클 스트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당기고 밀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번에 성공. 아이고 아이고, 이럴 땐 어떡하죠? 이제 넘어지실 때는 배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엉덩이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앞으로 엎어져서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넘어지셔야지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일어서고 싶다. 스키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힘들죠? 예, 힘듭니다. 스노보드 기본 자세 시작. 무릎 관절을 아주 살짝 내려주시고 상체는 곧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BDP 자세. 팔은 보드와 나란히 해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주세요. 여기서 멈추고 싶으면 체중을 살짝 천천히. 여기까지가 사이드 슬립.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하다. 쌤, 보드가 내만 갖지 않을 땐 어떡하죠? 보드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팔을 절대 흔드시면 안 됩니다. 팔은 항상 쭉피신 상태에서 보드를 시선을 보시고 힘을 주셔서 가시면 됩니다. 준비는 끝났다. 슬로프에 설 차례다. 아, 앞길이 막막하네요. 처음 시작이 좀 어려울 뿐이지 스키만의 매력이 따로 있듯이 보드만의 매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보드에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몸의 중심을 이동하면서 사이드 슬립을 한 기술 낙엽 자세에 들어갑니다. 고개를 돌려 천천히 느낌을 익히는 것이 팁. 낙엽 자세에서 느껴지는 영화 타이타닉의 향기. 여기서 다시 왼쪽, 시선 왼쪽 보시고 왼쪽 허벅지 힘을 쭉 눌러주시면 왼쪽 갑니다. 고개를 돌리면 어깨가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면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사실. 겨울 스포츠는 정확한 자세가 좌우한다고 하니 천천히 배우고 즐겨봐요. 좋았어요. 왼쪽으로 쭉 가. 두세 번 정도 넘어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스키보드 타러 놀러 오십시오. 정확한 자세와 방법으로 배우셔서 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겨울 겨울 스포츠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세요. 뚝뚝. 매서운 추위가 더욱 짜릿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겨울 스포츠. 올해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면 서로리를 신나게 가르는 스키와 스노보드에 몸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 시원 똑똑하게 해결했습니다.